신안 아페도에서 뱃길로 50여 분, 16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섬 마을에 육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슴 설레이잖아요. 봄의 소식을 안고 오니까. 네. 기대되세요? 네. 울렁울렁해요. 선착장에서부터 바닷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어서오라 손짓하니 섬은 온통 수선화 꽃밭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축구장 16개에 달하는 꽃밭에 200만 송이의 수선화가 활짝 피었는데요. 장미꽃보다 더 붉은 순정이래요. 우리 딸이 선아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최선아. 예. 선아가 선아를 보러 왔네요. 예, 선아가 선아를 보러 왔습니다. 왔어요. 안녕. 그러고 왔어요. 블루베이크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아우, 꽃천지예요. 꽃밭에서 노는 느낌이에요. 예. 기가 막히게 이뻐버려. 이런 수선아 좋아하세요? 다 좋아요. 다 좋아. 꽃이라면 다 좋아요. 꽃이라면 다 좋아요. 여자 꽃이고 남자 꽃이고 다 좋아해. 지난 1월부터 선도 주민들이 다 함께 구근을 심고 정성껏 가꾼 덕분에 누리는 행복이죠. 수선화가 피면 어민들도 바빠집니다. 봄 낙지잡이철이 돌아왔다는 신호로 선도에서 수선화만큼 유명한 게 낙지라죠. 이걸 언제 잡으신 거예요? 이거 어제 저녁에 잡은 거예요. 아니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저희 여기 선도 앞에 뻘땅 있는데 거기서만 저희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 요 뻘에서 계속 나는 그 영양분으로 낙지가 사니까 예, 그래서 많이 맛있는 것 같아요. 어판장 가면 몸값부터가 다르다는 선도 봄 낙지가 향한 곳은? 아, 지금 이제 축제도 축제인데 이제 가서 식당에가 낙지가 부족하니까 덮밥이랑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갖다 줘야 돼서. 손님 맞이하는데 낙지가 빠지면 섭하죠. 마을 식당으로 향합니다. 손맛 좋은 섬 어머니들이 선도 낙지 맛 제대로 보여줄 참이죠. 아유 맛있게 보이네. 딱딱 들어붙어 버려. 싱싱하거든. 네. 요 보세요 다리. 다리 보세요. 싱싱하게 생긴. 여기 낙지가 예뻐요.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살살 녹아요. 마을 식당은 수선화 필 때만 한시적으로 여는데요. 마을을 대표하는 맛 고수 어머니들이 뭉쳤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당이라든가 뭐 마트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제 식당을 이렇게 저희가 열어서 오셔서 굶고 가시면 안 되니까. 민박집조차 없는 작은 섬에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니 어머니들이 나설 수밖에요. 근데 지금 봄낙지는 부드럽기 때문에 살짝만 드셔주면 돼요. 이게 모약이야. 겨울 내내 뻘 속에서 있다가 미네랄 충분히 먹고 아주 정말 아주 모약 상태로 나와 있는 거지. 메뉴 선정에도 고심이 많았답니다. 회의 끝에 선도의 자랑 낙지를 많은 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가진 채소와 함께 매콤하게 볶아 덮밥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선도에서 배추를 넣어 무쳐먹곤 했던 낙지 초무침도 주 메뉴. 야들야들한 낙지와 달큰한 배추가 새콤달콤하게 어우러져 잃었던 입맛까지 확 당긴답니다. 잔칫날 육고기도 빼놓을 수 없죠? 다른 데서는 이제 토스를 밥에다 넣어서 지어서 이제 비벼 먹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먼 곳에서 오시는 반가운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해서 해드리곤 했거든요. 소음에선 귀한 대접받는 돼지고기를 톳과 함께 볶아 밥에 올려 먹는 선도만의 별식. 돼지고기와 톡톡 씹히는 톳의 맛이 환상의 궁합 자랑한답니다. 그 맛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 맛있게 드세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배고프면 즐기기 어렵죠. 네, 맛이 너무 좋아요. 와, 아주 싱싱해요. 낙지 초무침. 손님만 많이 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더 하셨어요. 더 많으셨어요. 완전 날씨가 좋잖아요 오늘. 아니 우리 선도 수선화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유명하답니다. 갯벌에 기대어 살며 농사짓던 조용한 섬마을이 수선화 하나로 일이 들썩이게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주민들은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진답니다. 어디서 들어오셨어? 광주에서요. 광주에서? 와, 와보신 것 같아. 해필 왜 오늘 날이 이렇게 추운 거야. 그럴게요, 그래.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주민, 저는 여기 주민. 아. 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식당 사장. 아. 여기가 선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예요. 야, 우리도 여기 우리 딱 보면 너무 찍어, 예쁘게 나와. 찍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영영관. 영수는 갔네. 영수는 화장실. 하나, 둘. 섬이라서 단절돼 있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또 이 뭐랄까 일 속에 맨날 일 또 막 그런 거밖에 막 하고 살다가 가끔씩 허리 이렇게 펴면서 수선화를 보게 되잖아요. 나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막 그런 생각에 저는 이제 귀농했잖아요. 귀농한 지 16년 됐는데 와, 귀농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행복해요. 봄 되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우연히 들른 선도의 아름다운 자연에 반해 과감히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남편과 함께 선도에 정착했다는 현주 씨. 처음엔 수선화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누구세요? 현복순 할머니라고 꽃을 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 여기 귀농해서 왔을 때 항상 꽃이 보고 싶으면 그때는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데가 없었는데 이 언니 집에 오면 여기 전체가 다 꽃이었거든요. 이 앞 마당에다가 수선화를 엄청 많이 심으셨었거든요. 적막한 섬에 작은 위안이었던 할머니의 수선화를 보고 주민들도 하나둘 따라 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6년 전부터 온 섬 주민들이 합심해 밭과 동산에 수선화를 심고 섬을 온통 노랗게 물들였죠. 언니! 언니 뭐 하고 있어? 그냥 있지. 언니 나왔어. 어머, 사리 언니 와 있었네. 언니 놀러 왔는가? 아이고 야, 여관도 이뻐졌다 우리 언니. 언니 나왔어. 아, 그래 동생 왔어. 잘 지냈어? 지금 둘이 놀고 있는 거야. 아, 둘이 놀고 있었어? 안돼 언니. 아이고 반가워라. 수선화를 가꾸기 시작하면서 섬 주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현주 씨. 저는 이제 객지에서 왔으니까 바탕이 뭐라고 존칭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꽃차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왕언니 제일 연세 많으니까 왕언니를 하고 그냥 그렇게 이모 그러면은 니 더 젊게 마른다고 언니라고 불렀대요. 언니들이 그러니까 언니들이 더 젊어지더라고. 기분 나빠 언니? 좋다고. 좋지? 우리 언니랑 하면 듣기 좋지요. 듣기 좋지 언니? 그러지. 두 분은 쌍둥이세요? 뭔가 비슷해? 머리가 하얘서 비슷해? 이분들이 내 다 머리는 90이신데도 다 소믈리세요. 자격증 있는. 90이시라고요? 네, 대단하시죠. 네. 우와. 언니 옛날에 자격증 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꽃차를 공부한 동기래요. 다 같은 2급 자리예요. 자격증. 자격증. 네. 86세 때요. 좀 뿌듯하고 좋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게 감동이었죠. 처음에 불어온 꽃바람에 조금이나마 도움될까 싶어 꽃차를 배웠답니다. 아, 색깔 참 진짜 좋잖아. 예쁘지? 와, 언니가 오랜만에 차를 타주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차 같이 언니, 마시기. 향도 진짜 너무 좋고 언니가 따라주는 이 차 한 잔은 100만불짜리야. 100만불짜리. 아유, 맛있다. 여기서 할 때 그래요. 아, 밥에서 계속 마시자. 눈 건강에도 좋고 북한은 눈 머리 건강에도 좋고 그저 수선화 보는 재미로 그냥 그렇게 살 사례 언니네 집에서 나오다 보면 수선화 많잖아 거기도. 아, 네. 언니도 늘 많잖아. 그렇게 느껴? 학교가 여간 좋게 피. 그치. 지금 만발했겠다. 많이 피었겠다. 학교가 노란 꽃이 많이 피었어. 많이 피었어. 뱃내음 가득했던 할머니의 앞마당에도 이제는 봄이면 어김없이 수선화가 피어나죠. 어머니 뭐 보여주려고요? 수선화를 먼저 보여드려야죠. 이 저 수선화를 노란 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꽃술을 보세요. 그러면 예쁘죠. 빨간 술 있죠. 또 빨간 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노란 술도 있는데 우리가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겠네. 이거요. 하얀 술도 있죠. 그래서 노란 꽃이라고 생각만 마시고 이 꽃술을 보시라고 그러면 더 매력이 있어요. 꽃이.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꽃이 수선화랍니다. 모양도 색도 다양하죠. 무엇보다 수선화가 주는 가장 큰 기쁨은 인적 없던 섬에 사람이 온다는 것. 육지 사람들과 함께 한 지도 벌써 세 번째랍니다. 또 꽃을 입고 오셨네요. 수선화 색깔. 여기 맞추느라고 좀 노래 걸렸어요. 친구가 사왔어요. 자연 그대로에서 이렇게 수선화를 있으니까 그냥 밭에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 찍는다. 멀리서도 되네. 그럼. 자, 김치. 김치. 정성 들여 가꾼 수선화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주민들도 덩달아 웃음 짓게 된다죠. 아이고 일하느라 우리 이제 수선화 구경도 못했는데 이제 관광객이 다 갔으니까 우리도 수선화를 보면서 우리 것이네 이제. 손님 맞이로 분주했던 마을 식당 어머니들이 이제야 비로소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팔자가 다 있네 진짜. 우리 언니도 엄마. 언니야. 아니 선생님 어머니요 기분 좋으세요? 네. 아유 너무 좋아요. 어디서 이렇게 먹어보겠어요. 밥을 꽃밭에서. 밥 한번 먹고 수선화 꽃 한번 사고. 반찬은 수선화 꽃. 수선화는 여기 선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기도 하고 삶의 뭐랄까 활력소라 할까? 이제 또 내년 봄을 또 기다려야지요.
예쁘게 피어라고. 꽃이 피고 지는 2주간의 짧은 여정. 그 찰나의 순간이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도의 봄입니다.